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벌써 또 금요일이 왔습니다. 또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시작 이렇게, 아니, 그냥 우리 편한 방송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임 소장님 시작 이렇게 차분하게 할지 모르고. 왜? 나 원래 언니 차분해, 성격. 어디 아파요? 오늘, 제가 지금 요새 조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조금 표정이 안 좋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아픈데 지금 방송을 하는 거죠? 아니, 뭐 이게 조금 아프다. 지금 좀 오늘이 좀 안 좋은데. 몸이 안 많이 아프시대요. 네, 근데 하여튼 오늘 나오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임 소장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저랑 친한 저랑 친한 저희 언니죠. 우리 이경 우리 상금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아, 이거는 저 지지자분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왜, 좀 너무 안 해가지고 죄송스러워서 하고 왔는데요. 귀여워. 오늘은 실은 우리 항상, 우리 두 분이서는 되게 활발하고 또 이렇게 통통 튀는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그래, 그럼 이것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겸 하고 와야지 그랬는데, 우리 임세훈 소장께서 몸이 막 너무 안 좋으니까. 아니요. 네, 요즘 왠지 숙연해지는 마음도 합니다. 그래도 뭐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팠는데 네. 언니 얼굴 보니까 이제 힘이 납니다.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제가요, 임세훈 소장, 우리, 여기 방송이니까 임세훈 소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세은 대변이 이렇게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방송은 저 첫 방송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불러주셨어요. 아니, 언니가 워낙 방송이니까. 우리 맥주는 했어. 저녁 지난주에 맥주 한잔 했죠. 한 번도 안 불러주냐. 네. 아니, 몇 년 전에 여기서 맥주도 했어요. 두 분이서 맥주를 드셨군요. 네. 아, 여기 사무실에서 우리 맥주 하지 않았어요? 아, 그 몇 년 전에. 몇 년 동안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에 오늘 불러주시네요. 아니, 워낙 방송, 뭐, 큰 방송도 나가고 하니까 나는 바쁘다. 네.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한 거지. 인사 도중에. 그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제가, 나 좀 불러주세요. 왜 나 안 불러요? 불러주세요. PD님한테도, 세은한테도, 소장님한테도. 그런데 몇 년 동안, 네. 이제, 그래도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어요. 네, 어서오십시오. 아니, 저희가 생긴 지가, 안정일 TV가 1년 반. 임생 TV가. 몇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임세윤 TV 있기 전에 그랬구나. 모시려고 해도 제가 모실 상황이 아닌데 임세윤 소장님이 저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다른 사람 다 못 오게 하고. 맞아요. 이경 대변인 이경 언니 꼭 모셔야 된대서.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맞아요. 우리 임세윤 세윤 덕분에 왔던 그리고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앞으로 계속 쭉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임세윤 TV가 3만 7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빨리 5만 만들어 주세요. 와. 네, 이번 주에 포항에 있는 좌우 중도합작 집회 때 인생된 발언까지 있으시니까 그까지 하면 이제 멋있다. 4만 명 돌파하지 않을까. 이경 TV 지금 이경 TV는 보니까 8천 이경 TV 이경 TV도 빨리 가서 8500 8510명인데 현재 네, 오늘 8600명 이 방송 계기로 9,000명까지 가자. 일단 9,000명까지 가자. 만 분 안 돼요? 만 분? 네. 오늘 만 명 가자. 예, 만 명을 목표로 네. 하고. 만 명. 도와주십시오. 임세훈 소장님은 네. 제가 열심히 해서 김현성 TV가 어제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진짜요? 생긴 지 뭐 한 달도 안 했는데. 역시. 예, 그리고 지금 인사이트 TV도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 25,400명. 예, 인사이트 TV도 빨리 3만 명 돌파하길 바랍니다. 이경 TV도 생방송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이경 TV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거 중간에 바꿔도 되나요? 제가 너무 몰라. 지금 근데 엄마 정치가 엄마 정치로 제목이 있어. 엄마 정치로 돼 있어. 제가 하나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많이 들어와 계세요 이경 TV로도. 엄마 정치 아닌데? 자, 뭐라고 해야 돼? 제가 몰라요. 뭘 몰라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임세식당. 임세식당. 네. 엄마 정치 지우시고. 아니지. 자, 두 분이 이렇게 수고하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경 TV 가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식당. 네. 임세식당. 생방송. 생방송. 금요일 수다 방송.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쓰십시오. 금요일 수다 방송.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좋습니다. 이경. 입니다. 되게 웃기지 않아? 이경이 엄마 정치 북한 정치 쇼가 뭐야? 뺄까? 이게 아니지 않네요. 알았어. 여기 방송 제가 아까 몇 년 만에 첫 방송이라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구박을 해요. 왔는데 구박을 해? 아니 이 언니가요. 저희가 사실 눈치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 나 보고 눈치가 없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면 혼나. 내가 좀 둔하지. 아, 눈치가 없어. 나 너무 웃는 거 아니야? 어,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되게 순수한. 순수하고. 보내버리니? 순수하고, 우리 똑순이로 소문난 우리 이경 대배님들. 우리 유성에 사시는 순수하게 분들. 순수하게 글렀어. 예. 눈치 없다. 아니, 그 정도로 편안한 네. 분위기죠. 아, 저 네. 임세은 대변인한테도 많은 분들, 몇몇 분들이 질문 주셨던 거 제가 알고, 저한테 근데 둘이 친하냐. 둘이 경쟁 관계 아니냐. 그런 이상한 질문, 그러니까 네. 궁금증이죠. 근데 저도 받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제가 대전으로 갔어요. 나 피해서? 경제 안 하려고? 야, 저희 제가 제일 친합니다. 네, 네, 제가 좋아해요. 네, 저희 인간적으로 번개도에서 점심도 먹고 맥주도 한잔 하고 굉장히 좀 이 안에서는 우리가 또 서로 또 친해야 돼요. 네. 친해야 돼요? 이렇게 또 예, 그렇게 아니 친해. 친해야 돼요. 야, 이상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친해야 돼요. 두 분이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아주 친하고요. 보기 좋습니다. 친해야 돼요. 여기다 남영희 언니까지. 예. 이은영 소장. 맞아. 이게 네 분 전부 다. 임세은, 이경, 남영희, 이은영. 네. 제가 어디 가서 들었더니 민주당을 대혁신하고 윤석열을 퇴진시킬 여성 4인방이라고 누가 그러던데요, 그 대부분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네. 절대 저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진짜 네. 목숨 걸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어제 임세은 소장님은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양평 고속도로 개 윤석열, 김건희. 멋있었어. 거기서 발언했는데 오마이티비에서 또 엄청 보고 계세요. 임세은 소장님 발언하면 오마이티비라든지 서울에서 최소 몇만에서 몇십만 그냥 나옵니다. 이경 대변인은 뉴스공장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댓글 엄청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공장 아무나 못 나갑니다. 뉴스공장 네. 나오는 사람 이경입니다. 네, 네. 댓글, 댓글 달려 있어요. 뉴스공장 나오는 사람. 네. 예, 제가 또 김어준 씨 팬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 임세훈 소장님이 오마이티비 서울의 스픽스에서 빅3까지 매블쇼까지 빅4를 다 나갔는데 빅5인 뉴스공장만 못 나오시는데 제가 몇 번 추천했거든요. 내가 팬이라서 안 불러주나? 어준이 형. 우리 임세훈 소장 안 부를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요. 나만 부르지 마. 저는 아무것도 안 부르고 오로지 뉴스공장에서만 불러요. 언니 딴 데 안 나가도 돼. 여기만 아무것도 나가도 안 불러. 딴 데 안 나가도 돼. 뭐 다 잘렸어. 나 잘렸어. 아니 나 얼마 전에 KBS인가 어디 튀니까 언니 누구랑 막 얘기하고 있더만 뭐라고 그거 KBS는 그게 이제 특별 토론 방송이었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수신료 관련해서 특별 토론 방송에서 나갔던 거고 저 여 그 연합TV 있잖아요. 네네네. 연합TV 토요일 2시에 고정으로 나갔다가 바로 잘렸어요. 왜? 장재훈이 전화했대요. 막 욕을 하면서. 그걸 그래? 바로 잘렸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기자회견에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그렇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사람. 기자회견에서 문제 제기를 못 하느냐? 저만 자른 게 아니고 그 아나운서 여성 앵커까지 같이 이제 시청률이 안 나오는 심야 시간대를 완전히 보내줬거든요. 어머, 왜? 그런데 이거를 알게 되는 이 과정이 한 2주 정도 걸렸다고 하고 이것을 그들이 이제 프리랜서 앵커들이 그들이 본인들이 이거를 파악을 하고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아니 그거는 진짜 그럼 이걸 제가 문제 제기하면 그분들 프리랜서 어떡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명백한 거죠. 방송법 위반 아닙니까? 근데 이게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 거잖아요. 방송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죠. 네. 이것은 이정현이 실제로 방송국에 전화해서 항의하고 그래서 그게 방송법 위반 벌금 유죄 선고가 났잖아요. 네. 대부분 판례가 남아있습니다. 장재훈 씨나 윤핵관이 방송국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건 소문이 파다예요. 근데 이경 선생님 건이 실제 예라고 저도 들었어요. 네. 방송계 주변에서 소문이 나긴 났어요. 네. 그럼 진짜 정식으로 항의해야죠. 아, 근데.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 다른 분들이 지금 같이 있다가 하고 계시니까. 뭐 항의 안 하고 해도 한번 해보자. 네네네. 일단. 두 분이서 나중에 작전을 짜가지고 윤핵관 세력 때 만행은 반드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네, 아니면 그럽시다. 아니면 장재원은 그냥 물리적으로도 싸우게 나오라고 하든가 우리가 장재원 싸우게 멱살 잡고 내가 우리가 이길 걸? 내가 합기도 유단자긴 하죠. 좋았어. 우리 이길 걸? 한번 해볼까? 주먹도 안 차려고 했는데 제가 그 지난 스픽스 거기서 내가 원희룡 이야기가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막 화를 나 너무 화나서 야 너 그냥 나와 나랑 한 판만 붙어. 야 나랑 물리적으로 싸자 물리적으로 싸자 이 소리 했어. 내가 너무 화나. 아니 우리 세현 대변인 이 여리한 팔뚝 아 내가 뭐가 이랬지 어떻게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 저는 네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참고 있는 거죠 유단자는 참고 있다 네 왜냐면 진짜
유단자가 싸우면 정말 죽을 수가 있거든요. 유단자는 참 보인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경 선생님 진짜 체육선수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에요? 아 진짜로? 무슨 네. 체육선수요? 아니 정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체육 정보 있어요? 나 한 번 더 처음 들어봐. 저는 두 분이 이야기 하실 때 궁금한 거 이렇게 다시 물어볼게요. 아, 정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빨리 밝혀주십시오. 아니요 잠깐만요. 체육선수 확인해 주십시오. 체육... 스포츠 장인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이게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 뭐 했어요? 아, 저 제가 이제 소년체전까지 나갈 수 있었어요. 어 진짜? 와. 뭔 종목이 뭔데요? 육상. 그러니까 소문 맞았네요. 가련초등학교. 아 진짜. 네, 가련초등학교. 대전 유성구에 있나요? 대전 아니요. 가련초등학교는 아, 가련 서울 가련. 아, 은평구? 네, 은평구. 아. 네, 그쪽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울 살다가 대전은 언제 가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아, 그렇죠. 대전 무슨 중학교 나오셨나요? 대전에서요? 네. 아, 언니가 얘기 안 했어요? 까먹었어. 나 검정고시 했다고 중학교. 와. 나 까먹었어. 네, 가정 상황이 있어서 형편이라고 하면 가난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건 아니고 전학을 하지 못하는 아. 그런 가정 상황. 있어서 네. 검정고시 했어요. 아, 예, 뭐, 뭐 중요합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버리면 안 돼. 아, 안 돼? 알았어. 아무튼 그건 뭐 다음에 얘기할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아, 이야기 나온 김에 혹시 나 그건 아니에요. 학폭가 없어요. 나 그런 거 없어.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런 어렸을 때 역경이 있었으면 그래, 잠깐 이야기를 주세요. 하시는 게 네.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그럼 역경을 네. 역경을 뒤로 여기까지 온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생식당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방송이에요. 아, 따뜻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오히려 다른 방송에서는 막 이슈 파이팅 하다 보면 못 하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이야기를 그러니까 좀 오해를 네. 하실까요? 짧게.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 폭력이 너무 심하셨고 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러다가 제가 큰딸이에요. 여동생 하나 한 명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 집에서 저만 O형이고 저만 남성스럽고요. 여성들이 되게 여성여성해요. 엄마도 여동생도.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여성여성해요. A형이고 뭔지 느낌 오죠? 무슨 느낌 우리 때 혈액형으로. 따봤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데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러다간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가 계시면 내가 동생이 잘 케어하고 나 중학교 좀 졸업하고 여상을 간 다음에 그때 우리 같이 살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 한 1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아버지의 어떤 폭력이 더 심해졌고 그 폭력이 저를 향해서도 왔고 그 조그만한 제 여동생을 향해서도 와서 결국에 엄마가 들어오신 다음에 그때가 이제 중학교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까지 딱 보고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려고 대전에 간 게 아니고 거의 우리가 못 살 수도 있겠다. 새 모녀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래서 차비가 그때 대전까지 가는 정도의 차비가 있었고 대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한테 소원이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나 이번에 중간고사까지만 볼게요. 라고 간 거였는데 근데 아버지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학서류를 못 뗐던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새 모녀는 살게 됐는데 전학을 하면 쫓아오니까 그래서 제가 전학을 안 하고 검정고시를 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을 저 잘 아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전개가 이경이 운동을 했어? 유단자야? 근데 검정고시? 그러면 학폭 이럴까? 그건 아니야. 그런 인성이 아니고 다 압니다. 저희가. 너무 바르고 똑소리 나는 인사인데 설마 학폭? 아니, 저는 오히려 그랬어요. 그런 의심은 아무도 없죠. 여자친구들이 다른 반 애들. 네, 네. 가련초등학교 제가 그때 다녔을 때 19반까지 있었어요. 와. 네.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60년, 맞아. 70년. 맞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오히려 다른 반에, 다른 반에 애들이 경아 나 누구한테 맞았어, 남자한테 맞았어. 그러면 그래? 알았어. 언니가 갈게. 약간 이런 좀 이렇게 언니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하고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저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도 우리 저기 새누리당 이상한 여자랑 싸우지 김건희랑도 싸우고. 아니 그 말싸움 배운 적이 없어 어렸을 때는. 아. 네, 근데 남자. 최근에 방송 토론에서 이슈 파이팅 할 때 이슈 파이터의 면모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네 그런 적은 없어요. 내가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김행 씨랑은 그러면 한번 붙어봤어요? 아 김행님? 김행. 김행 그분은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분에 비해서 그렇죠. 그분은. 방송 밖에 대기실하고 엘리베이터 우리 그 YTN 있잖아요. 찍고 나가고 그 또 우리 그 신분증 바꾸잖아요. 네. 그때까지 잔소리를 하세요. 왜 뭐라고 잔소리를 하세요?
젊은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지. 아니, 형, 니나 그래, 똑바로 살아. 그래서 안 창피해? 자식보게? 이재명 범죄자 그렇게 오, 막 그렇게 아니 범죄자 집안 채용 소환 언니였는데요? 그 얘기를 계속해요. 엄청난 폭력인데요. 네. 그걸 다 찍어버리지. 녹음해 버려요 그냥. 아, 녹취를 아니 어. 매번 이랬는데 영상 찍는 것은 그 사람이 반발할 테니까 네. 녹취를 해버리세요. 그럴까요? 둘만의 대화 녹취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가만히 있었어? 아니 거기서? 근데 나는 멱살 잡아버리지. 근데 이경이라는 사람은 그 정도는 웃기고 있네라고 넘어갈 정도의 어떤 그런 마, 그런 정신 세계를 갖고 있어서 그냥 안타깝고 딱하다. 근데 난 진짜 가만히 있었을 텐데 나는 진짜. 아, 그냥 그래서 아, 네네. 아, 그만하세요. 시끄럽게 왜 그러세요? 알았어요. 아, 네. 막 이러다가 한 번은 진짜 너무 그래 갖고 그만하시라고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아,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돼요? 네. 너무 시끄러워. 근데 매번 그래. 매번. 아니 근데 보통은 저도 이제 종편 나가면 나갔을 때 이게 상대 있잖아요. 저쪽 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래도 나가면 또 나가면서 이렇게 막 농담하면서 가거든요. 아니야. 김행은 저도 이런 분 처음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밖이 더 심해요. 네. 젊은 사람이 말이 막 삿대 줄래. 똑바로 살아야지. 겉다구로 살아서 튀기 있어요. 난 가서 멱살 잡아. 진짜 가서 진짜 나. 그래서 나는 멱살 잡아. 네, 똑바로 살아요. 네, 네. 막 그러고 말이죠. 진짜 황당하네요. 진짜 못됐네. 그건 정말 녹취를 해놨구나. 아니면 누가 수행하시는 분 있잖아. 함께 가는 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방송국에. 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건 얼른 찍어버려야죠, 진짜. 그래야겠어요. 그런 방법 녹음이라도 해야 돼. 살짝 녹음을 해야겠어요. 우리 꼭 지금 이 방송 보고 괜히 다음번에 안 하는 거 아니야? 김행님? 아니요. 보지도 않겠죠. 그분 기대받으려고 지금 용을 쓰십니다. 네, 정치 도에도 어긋나고 방송국 안팎의 상도에도 어긋나는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 처음이에요. 네. 우리 재밌습니다. 안일TV 김강호님께서 네. 이경호님 머리띠 아름답습니다. 이거 만드셨습니다. 네. 머리띠가 아니고 이거 만들어주셨는데요. 어쨌다. 네, 근데 우리 임센시장 머리띠 어디 있어요, 임 소장님? 집에 그러나? 있습니다. 아, 좀 갖고 네. 다니세요. 얼마나 네. 귀여우신데요. 이게 좀 괜찮나?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임센시장 깃발 제가 챙겨놨습니다. 네, 잘 예, 이번 주 포항에서 임센시장 깃발을 제가 깃대를 들고 아니 임세현 씨도 너무 좋아요. 네이밍 장난 아니야. 네. 나 너무 잘 졌죠. 아니 진짜 어디서 화성에 계신 어떤 분이 그분들이 출마하시려는 분인데 화성에 계신 어떤 분이 저랑 옛날부터 알았던 분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안부 전화다. 야 근데 세현아 너 너무 그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그래요? 나는 그냥 의미를 나름 지었어요. 그 설명을 했어요. 씩씩하고 당당하게 뜻도 있고 식당에 가면 우리가 많은 메뉴도 있고 그리고 식당을 맨날 가잖아요. 거의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친근하고 그다음에 당이 붙어 있잖아. 임세은식 당.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 하는 것 같이. 내가 여러 고민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니까 야, 설명 들으니까 더 재밌다는 거예요. 임세은식 당. 당. 응. 아, 그 빡친당도 만드셨잖아요. 빡친당 대표예요. 양문석 빡친당은 이제 공동대표. 그거. 그래서 그분이 이럴 때 어떤 그 자기 유권자분들 만나는데 빡친당 임세은식 당 재밌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난 전화 와가지고 야 화성에 있는 사람이 네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너무 재밌어하는 거야. 잠깐 깨알 자랑. 아, 아니 너무 좋아. 부러웠어요. 부러웠어.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분이 막 이렇게 이쁜 네이밍을 하면은 이랬을 거야 속으로. 네, 임세은이라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빡친다 이렇게 할 때도 너무 좋았어요. 이경 TV도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이제 두 분이 댓글을 못 보시니까 제가 간간히 읽어드릴게요. 창희 씨님께서 이경 머리에 꽃사슴 뿌리 예뻐요. 이렇게 또. 아니, 나 이거 어떻게, 우리 이거 정민철님이라고. 잠깐만, 저희 꽃사슴. 이제 이맥관님인데, 네. 뭐야, 나 진짜 이거 나 항의할 거야. 왜, 왜요? 우리 카메라가 약간 양쪽이 커 보여요, 여러분. 나보고 세은 저 이경 옆에, 저 옆에 있는 얼굴이 커 보인다. 아, 지금 임세은이. 세은이 얼굴이 작아요. 근데 아닙니다. 양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저 몇 년 만에 불러주신다고 센터 앉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경TV의 최민호 애청자님께서 이 조합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곱창 먹고파님이 국진 패널로 조지는 거 맞죠? 이경이 이 정도입니다. 네. 우리 네. 또 여기 덕수님이 이경님 이상민 발라주세요. 아, 네. 자신 있습니다. 저는 이상민 그분은 이분. 도대체 탈당이나 둘 중에 하나 안 당하나요? 아니 본인이 뭐 경선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악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 저는 그분하고 양자 대결 만약에 한다 자신 있습니다. 아. 5선이면 20년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습니다. 아니 네. 저는 오선이고 뭐 나이가 많고는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 당에 대한 애당심이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당초 그분은 민주당 분이 당초 아니죠. 원래 아니셨죠. 원래 아니시고 네. 그분의 아버지께서도 공화당인가 공화당? 거기서 사무국장 대전에서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철새라고도 방송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철새라고? 철새 뭐래요 나 철새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디서 옛날에 자민련도 갔다 오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팩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네. 팩트죠. 근데 본인 어떻게 철새라는 말을 직접 하시나요? 그러니까 막 주제 파악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적어도 정상적인 어떤 비판도 비비꼬고 막 너무 아무튼 정치 혐오를 부추기셔요. 그 정도면 그 정도로 생각이 다르고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음해하려면 정치 더 이상 탈당하는 게 맞죠. 무소속으로 나오든 국민의힘으로 가든.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건 제가 국민의힘 가라는 것과 강연을 할 수 없지만 탈당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시니까. 행보는 거의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리고 본인도 약간 뭐 이런 식이면 뭐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해야 될 때? 뭐 이런 식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름다운 이별 유쾌한 결별. 유쾌한 결별? 결별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 그러니까 저도 그 말 듣고 안녕히 가세요. 그 정도면 탈당하시는 게 맞겠다. 그러고서는 네. 우리가 그러고서는 이제 뭐 줬잖아. 경고 줬나? 당에서? 그 경고 정도. 혁신위에서 주의. 주의 줬죠? 네. 이건 주의가 아니라 출당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주의 정도로 마무리합니까? 저쪽 당 보세요. 지금 뭐 당원권 정지하잖아요. 뭐 그 정도 조치는 해야지. 그렇죠. 경선 양자 대결만 한 1대1 대결하면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민주당 대전 유성에서 권리당원을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잘해봐라. 지금까지 하는 좀 다른 정치 한번 정말로 열심히 일 잘하는 대전에서도 일 잘하시는 분들이 물론 국회의원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응원해 주신 분들은 진짜 야무지게 일 좀 한번 잘해봐라. 그렇죠. 진짜 세게 일 좀 한번 잘해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우리 임세현 식당 박병근님께서 포항서 봐요. 포항서 봐요. 일요일날. 이경 선생님은 저번에 진보 중도 보수연대 집회 오셔서 발언도 했는데 이번에는 대전 촛불 집회를 가신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네. 당연히 네. 지역부터 챙기시 맞고 임 소장님은 포항에서 발언하시니까 많이 오시고요. 늘푸르님이 일당백 임세현 TV 구독자 10만 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TV도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경 TV도 네.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경 TV도 중요하지만 대전 유성에 지인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공개도 되잖아. 나 번호 아이고 이거 안 하고 왔잖아요. 가방에 있어요. 네, 꼭 이경 씨, 이경님이래, 이경 씨. 다 좋아. 네, 다 좋아요. 이경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해주시고 또 전화번호도 아마 어딘가에 공개가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지금 받게요. 얘기해주세요. 010에 네. 5437 1776. 네, 이 번호 꼭 알려주셔서 유성에 계신 지인분들 소개를 1776 네. 이게 이경 선생님 전화번호예요? 네, 제 네. 개인 번호. 이거 번호 하나예요. 진짜 개인 번호 네, 맞습니다. 번호 그냥 네. 딱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이 문자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대전의 지인분들 소개시켜 주시면은 제가 다 한 분 한 분 답장 드리고 뭐 전화 달라고 말씀 주시면 전화도 드리겠습니다. 네. 와, 근데 임세현 소장님 호소가 먹혔어요. 이경 TV가 그 사이에 벌써 8,550명으로. 아, 감사합니다. 아까 8,510명이었잖아요. 40명이 늘어났어요. 일단 오늘 최소한 9,000명. 최소한 9,000명, 최소한 8,600명. 아니, 저희가 소정에 준비한 임세현 소장님 소정에 준비하셨는데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지금 저희는 보여요? 노동을 채취하지 않습니다. 출연료가 이거 은행 보이면 안 되죠. 은행 보여도 돼요. 되나? 아무튼 출연료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유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친해요. 고맙다고 하니까 네. 새해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나 가져도 돼? 네 그렇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많이 꼭 대전에 계신 분들 꼭 많이 연락해 주시고 우리 이경 언니 같은 분이 국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해당해야 하는 사람 얼굴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적으로 저는 국력 낭비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좀 저쪽 윤석열이라고 싸우든가. 왜 자꾸 당 안에서 싸웁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가 당내에서 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언론에서 당내 간에 그러니까 친명이냐 뭐 비명이냐 하면서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여기에 코가 낄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깰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제정신이 아닌 비정상 정부에서 왜 당 안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싫은 소리하고 하냐고요. 지금 전쟁이 나면 우리가 무슨
짱돌도 같이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에다가 좀 던집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이 다 본인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본인은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했으면서도 오송 참사에 대해서 여기 현장 안 가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이름이 진짜 윤석열. 룬이라고 해. 룬. 룬. 룬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네.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이것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모 법정 구속 왜 얘기 안 합니까? 해야 되죠.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리고 명품 쇼핑 의혹 한마디라도 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치품 쇼핑 의혹으로 하죠. 사치품. 내가 명품이란 말을 싫어해. 아, 왜? 명품 물건에다 명을 붙여. 그냥 비싼 물건이지. 사치품. 아니, 사치품. 명품은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 그런가요? 뭔가 되게 이 사람으로 와서 네. 저번에 나토 첫 번째 갔을 때 네. 1억이 넘는 사치품을 장신구로 걸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사치품이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게이트 성격상. 아니, 제안이에요, 제안. 네. 사치품 그리고 사치품. 공간 이게 그렇죠. 이제 민간인이 방문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천공이 아니고 또 뭐였었죠? 백제권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면 무조건 얘기를 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 내에서 모든 국회의원 다 입을 모아서 말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질문을 해야죠. 물고 뜯어야 됩니다. 근데 웃긴 거 대통령실에서 여기서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상민 기각되니까 득달같이 야당이 심판받을 것? 무슨 개소리를 하고 앉았어. 야당에 대한 뭐 엄청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뭐가 심판입니까? 그거 법적인 대로 절차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막 한 게 아니라. 아니 본인은 거부권 행사 뻑뻑 하면서 뭐 야당 권리 갖고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요? 재판관 사이는 위법 사실을 지적됐을 맞아요. 거예요. 굉장히 매우 부적절하고 예. 국민 안전 지키지 못했다라고 예. 엄중 경고를 한 사안이지 예. 이거 그냥 너 잘했어가 아니에요. 야당을 욕할 사안이 아니죠. 국민의힘이 인간임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했던 맞습니다. 게 뭐냐면 지금 야당이 한마디로 이상민 장관을 손발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번에 오송 참사 같은 것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민 있었을 때는 이태원 참사 왜 났는데요? 그러니까요. 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태원 참사 왜 나고 오송 참사 왜 났는데 그러면 아, 국가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무슨 거 맨날 남탓만 해 여기는. 그러니까 남탓할 거면 내려와 없어. 그냥 국정원 하지 말고. 책임질 때는 없어요. 아, 나 맨날 성질래. 사이다 인생은 똑순이 이경. 저는 옆에서 매우 행복하고 보람찹니다. 예. 계속 토크를 아, 하시죠. 아니 진짜 나 아니, 인품이 너무 좋으세요. 아니요. 진짜로 항상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뵙는데 와 진짜 너무 인품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니요 저 네. 인품이 안 좋아가지고 임세훈 소장님한테 혼나고 그래요. 예, 아직 멀었어요. 저도 임세훈 소장한테 혼난다는 표현 쓰시면 내가 뭐가 됩니까?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막는데. 자 그건 제가 사실관계를 애를 보내면 어떻게? 인생경연구소를 저분이 주도해서 만드시고 아. 저는 그리고 합류했기 때문에 우리 서열은 임세은이 넘버원 제가 넘버투입니다. 임세은 서열 그렇기 때문에 혼날 때는 혼나야죠. 넘버투가 혼날 때는 혼나야 된다. 선배도 네. 잘못하면 혼나야 되는 게 맞고요. 아, 그런 정도의 좋아요. 민주주의와 우리가 수평적 동지에는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김행이 나이 많다고 하면 그냥 확 뭐라고 해요? 아니, 진짜 그건 나이가 벼슬이냐라고 얘기해요. 이경쌤 말씀 듣고 이경쌤도 정말 방송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싸우느라고 고생 많은데 그 끝나고 나와서 일종의 김행 씨 언어폭력 그다음에 갑자기 방송 잘려서 보니까 장제원의 방송 개입 이 두 개는 제가 지금 메모해놨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떻게든 제가 문제 제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경쌤하고 동의도 받아요. 저기 협의 되겠지만 네. 여기 우리 아주 비열한 짓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 늘푸르님이 민주당 오적 상민이 응찬이 낙연이 영찬이 용민이 용민이는 누구예요? 김용민 아니죠 아니 김용민은 아니겠지. 예. 김용민 의원은 용민이 아닐 텐데 김용민 의원은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고 용진이 아니야 용진이 그치 용진이 아닐까요? 김용민은 예. 아니겠지. 오타예요 아, 용진이죠. 예. 용진이 저 특정 의원을 제가 쟤는 특정 의원은 언급 않겠지만은 아니 그냥 결이 비슷한 사람이 아니어서 용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 늘푸르님 바로 올렸잖아요. 용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 아니 제가 이분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이 약간 다른 분이 딱 계셔가지고 용민이가 아닐 텐데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참고로 김용민 목사님은 일요일 4시 포항 집회 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용민 의원님도 제가 진보중도 보수였는데 집회도 곧모실 생각입니다. 아, 이분 꿈의 거처님 저희 청주 때 오신 분인데 논리요정 이경 유성 지인에게 이경 TV 공유했더니 아, 그 미인이신 분 알아 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임세훈 소장님 호소가 벌써 또 8,560명으로 또 늘었어요. 와. 아니 8,590명으로 늘어났어. 뭐야? 임세훈 파워야 지금. 아니, 지금 100명이 갑자기 늘어났어. 그 사이에. 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임세훈 소장님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경이 아니고 왜? 자 임세훈 소장 한마디에 지금 다들 늘은 거거든요. 자 아니에요. 이경 일단 8,600명 만들어주시고 두 분 계속 가십시오. 워낙 또 이경 언니가 팬이 많습니다. 이경 TV에 매구노는 부관참시 여기에서 이분께서 네. 안진거 소장님 변희재 대표와 앞으로도 강력히 공성열 국민의 암 타도 탄핵 집회 함께 해주세요. 애국자 안진거 화이팅!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일요일날 시간 내신 포항 4시 집회 오시고요. 네. 아니면 8월 19일 오후에 한동훈 동네에 제가 또 집회 가는데 그때도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장모님은 10원도 안 먹었다 님께서 여기도 70명. 아, 그러니까 이경태도 70명이나 들어오셨어요. 장모님은 10원도 안 먹었다요. 이 아이디가 다. 장모님은 10원도 안 먹었다. 아니, 저도 저 구독자 중에 어떤 분이 줄리 김건희 씨라고 있어요. 아이디가 줄리 김건희 님이고 그 사진도 그 김건희 사진이에요. 이분이 네. 와가지고 자꾸 세연아 너 자꾸 그럼 감옥 간다 막 이러면서 막 세연아 언니 왔다 막 이러고 요즘 근데 원래 김건희 씨 흉내를 우리 임세훈 소장님 잘 내가지고 수백만 쇼츠가 몇 개가 있는데 임세훈 소장님 지금 완전 밀렸어요. 왜요? 웃으면 보기하여 TV가 있는데 네. 어떤 여성분인데 거의 김건희랑 싱크 아예 분장도 똑같이 분장도 김건희 씨처럼 해가지고 아, 진짜요? 쇼츠만 거의 전문적으로 올리는데 수십만 명이 봐요. 지금 이분이 장안의 화제예요. 웃으면 보기하여 웃으면 보기하여님 네. 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두분 제가 근데 저도 구독했습니다. 임소장 제가 그분 누군지 알아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임세훈 TV에 초대하게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면 되겠다. 임세훈 소장님하고 그분하고 김건희 특집 아마 몇십만 몇백만 보지 않을까요? 웃으면 보기아님 저도 팬입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 너무 잘해. 네. 너무 잘해. 그리고 나는 저는 있는 대사 갖고 하거든요. 네. 김건희 씨가 말한 것들. 네, 그렇죠. 이분은 정말 이거를 특허해서 본인이 막 아무튼 되게 웃겨. 나 진짜 오늘 이게 뭐 술 마시고 해야 하는데 나 비가 오네. 무슨 막 이상한 말 다 해. 지금 건희 줄리 특집 방송 해달라고. 보세요. 이경 대표. 아니 분장도 똑같이. 네. 네. 저 이분 알아요. 목소리도 굉장히 비슷해요. 아 진짜 똑같다니까. 아이 참 왜 자꾸 아니야. 나를 건드려. 하지만. 아이 고속도로 우리 건데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래 여보 그 양평에 그 엄마한테 고속도로 놔줘야 되잖아 겨울인데 막 이러면서 지금도 재밌어 진짜 똑같아. 아니 근데 이경 쌤은 저기 한 번도 상대모사 같은 거 안 해본 저기 개인기를 못 본다 한 번. 그 개인기가 뭡니까? 혹시 상대모사는 개인기가 있다면 개인기가 뭡니까? 실은 육상 말고 아, 육상 여기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 실은 우리 임세은을 보고 저도 집에서 한번 연습해봤는데요. 네. 전 성대가 개인기 하긴 글렀어. 언니는 목소리가 너무 카랑카랑해. 나는 이제 약간 담배 핀 목소리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담배를 핀다는 건 아니고 목소리가 나는 톤이 낮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하죠. 네. 아,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해봐서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건희 줄리 특집 방송 하게 되면은 저 진짜로 피나는 노력을 한 다음에 한번 와볼게요. 언니는 그럼 윤석열 흉내를 내면 되겠다. 윤석열? 진짜로? 아니면 한동훈 흉내를 내. 언니 한동훈 되게 쉬워요. 한동훈 한번 해볼까요? 네, 한동훈 헐떡거리기만 하면 돼. 헐떡거리고 뭐 뒤로 안 들리잖아. 이렇게 하고 뒤로 안고. 그거는 재판장 가서 얘기하면 된다. 안겨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돼. 재판장 가서 얘기하면 된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밌네요. 이번에도 뭔가 정책 중립이 있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법무부 장관 이자가 네. 그냥 아니 최은순 구속을 물어보니까 이화영 얘기를 합니까? 저희는 민주당처럼 그러니까요. 사법 절차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선 최악의 싸가지는 제가 처음 봅니다. 조선 제일여가 아니라 조선 최악의 싸가지, 조선 최악의 식은방 이렇게 불러야 그거 돼요. 제가 그 워딩을 좀 쳤어요. 그러니까 그 고흥지구 양평 고흥지구 관련돼서도 이제 박범계 의원님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동훈이 오히려 답변하지 않고 외압이 있다고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대답을 외압이 하는 있다고 보세요? 외압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렇게 대답을 한번 답변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면 왜 제게 질문을 하십니까? 이게 아, 답변이었어요. 아, 그런 이야기 있었군요. 네.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공적인 개입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증거 찾아준다. 네. 증거 없이도 수백 수천 군데 막 압수해가고 유죄추정의 원칙 남발하고 그런 자가 그것도 들었어요. 진짜 싸가지 없더라고요. 그 말에 대해서는 고속도 게이트 인지했으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중대한 이건 직권남용이나 여러 가지 불법 특혜 의혹이냐 그랬더니 의원님 집 앞으로 고속도로 놓이면 수사해야 됩니까? 하세요. 와, 아니 빨리 압수수색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원님 증거 찾아줘. 나도 수사해. 니도 수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의원님 너무 좀 얌전하다. 아 진짜. 그 의원님이 누구였어? 아, 누구였더라? 우리 집 와서 찾아보자. 아무튼 저는 우리 민나 의원님들이 특히 법사위원님들은 전투를 더 키워야 됩니다. 아 진짜 예. 진짜 답답합니다. 완전. 법사위 하니까 이제 제가 오늘 일단은 일단은 한동훈 장관님 증거가 있어요 라고 묻지 말고 증거를 찾아내는 게 검찰의 의무예요. 빨리 구속영장 압수수색 하세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압구정 빨리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사실 법사위에서 좀 사실 한동훈이 법사위 의원들을 약간 데리고 논다는 느낌이 많다고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난 생각되는 게 약간 있는 거예요. 그 변희재한테는 왜 구속을 안 시켜요? 자꾸 고소도 못하고 고소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변희재 대표를 국정감사 법사의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해라라는 그 성명을 그 우리 민주당 그 청원 있잖아요. 그 네네. 청원을 제가 올렸습니다. 5만 명이 되면은 이제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내가 이런 것까지 하겠어. 그래서 변희재 대표를 공유 좀 했어요. 청원에 동의. 이거 이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오늘 올리려고요. 오늘 이제 말. 페이스북이요? 아니 그 더민주 청원 게시판에 가면. 아니 그러니까 그 공유를 어디다 하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하려고 했어요. 아까 변희재 대표님이 여기저기 올리고 있더라고. 임세은 소장께서 청원을 직접 올려주셨다고 고맙다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원이 5만 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민주당은 뭐 괜히 그러지 말고 쟤네가 비아냥거리잖아요. 한동훈이 지금 민주당 우습게 비아냥거리잖아요. 우리도 비아냥의 의미로 변희재 대표 증인 채택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사실상 그렇죠. 풍자의 의미도 있잖아. 풍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풍자의 의미. 실제로 특검 사팀이 장시호 씨의 태블릿 PC를 수사하고 이게 엄청난 국정농단의 증거라고 막 난리 피웠는데 특검 사팀이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근데 태블릿 PC2는 얼마 전에 법원 재판부가 장시호의 진술을 하나도 모두 믿을 수 없다. 허위다라고 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를 구슬려서 증거나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럼 민원 법사위원님들이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과 퇴진은 당연한 거지만 다만 그때 제출된 몇 가지 증거는 요즘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끝까지 별건 수사하고 증거 조작하고 진술 조작하는 것처럼 장시호 씨 태블릿 PC2는 조작한 것 같아. 너 답해봐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탄핵이나 퇴진이 그 훼손될까봐 말을 못 한대요. 그런데 탄핵 퇴진은 절대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네. 증거가 수십 개, 수백 가지고 그것은. 네. 이미 역사적 심판이 끝난 사안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돼요. 지금 뭐 좌우중도 뭐 저희 해서 변희재 대표가 한동훈 집 앞에까지 가서 야, 이 범죄자야 조작범아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일국의 법무부 장관 모독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사에서 이거 증인 불러서 심판 이거 얘기 질문해야죠. 왜 그런 얘기 하냐 법무장관한테 법무장관 사과하라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청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미디어치 기사까지 올라왔네요.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미디어치에서 기사까지 올렸어요.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워치 그 베니 대표님 등등 그다음에 여기 독자 모임도 엄청나요. 제목에 저기 임세은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 제목이 안 돼요. 더불어민당 당원 임땡은 씨라고 나와있네요. 임땡은 씨. 나지 뭐. 정한 사람 나지 뭐. 여기에 원래 청원 올리면 본인 이름이 뜨나요? 본명은 안 떠요. 아 본명 안 뜨나요. 임땡은. 임땡은. 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올렸네요. 임땡은으로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희님 이경 대변인 구독자가 제일 적극. 이거는요.
제 잘못이에요. 임세은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죠. 구독자 수하고 이 맞아요. 그 동접 수는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임세은 식당 TV 오신 분들 지금 이경 TV로 돌아와서 동접 100명 넘게 몇백 명 넘게 힘 한번 쭉 실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더라도 힘 좀 실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얼른 들어와. 100명 넘었어요. 와, 그 사이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아, 진짜 열심히 또 할게요. 8000 아까 8510명이었잖아요 8620명 야, 진짜 아니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김현성 와. TV는 저번에 임세훈 소장님 제가 했는데 네. 10명 늘어나고 끝났어요. 와. 아니 이게 김현성 사람만... 원장님 미안해요. 음원의 일패. 아니 음원의 일패가 아니라 이게 그 팬덤이 또 있어요. 강희 언니가 그러니까요. 네. 이경 선생님은 저도 제가 방송이나 집회 다녀보면 팬덤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청주 집회 때 발언 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도 팬들이 우르르 오셨잖아요. 막 네. 몇십 명 오시고.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네. 그분들에게 힘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간혹가다가 민주당이 비판을 하면서 제가 번호를 공개했기 때문에 010-5437-1776번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민주당을 막 비판하는 글도 보내주시긴 해요. 아, 예, 예. 그것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다 아,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요. 뭐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에 그리고, 대해서 답답해하는 맞아요. 민주당 안팎의 지지자들이나 비판적 지지자들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오, 이경 TV 90명, 동접도. 와. 8630명, 그 사이에 또 10명 또 늘어났어. 와, 와 엄청난데요? 아니, 우리 여러분, 소장님 말 한마디. 들어와, 들어와. 말 한마디. 소장님의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이경 TV님께 보여드리세요. 들어와, 들어와, 이경 TV로 들어와. 네, 아이고, 참. 김현성 TV 1000명 찍고, 이경 TV 10000명 찍자. 들어와, 들어와. 너무 귀여우신데요? 네, 귀여운 척 하는 거죠. 그럼 진짜 작아요. 예. 임세훈 소장님이 저한테 그 교만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 진짜요?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너무 자기가 귀여운지 안다 하고 공동소장으로서 저한테 쥐를 주셨어요. 항상 더 겸손해라고. 항상 더 겸손해라. 네, 알겠습니다. 엄청 겸손하시죠. 네. 아, 그렇죠. 그 잠깐 그 광고로 네. 다음 주 임세훈 식당이 쉽니다. 임세훈 소장님 집안 사정으로. 근데 한 주 쉬고 그 후에 요즘 정말 최고의 경제평론가로 주가를 날리는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이 부릉부릉 임세훈 식당팀 안영일 팀에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시동을 걸고 온대요. 오. 네, 그래서 그분 이제 2주 후에 임세은 식당 TV에 저번에는 네. 이광수 애널리스트가 출연했는데 네. 그분도 잘 나가잖아요. 이번에 박시동 평론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임세은, 안진걸, 이광수, 박시동 등에서 요즘 서민경제 네, 네. 그다음 민생경제 챙기는 사람들이 연합을 연맹을 만들잖아요. 동맹을. 한문도 교수님까지 해가지고 일종의 경제민주화와 네, 네. 노동존중, 서민경제를 살리는 분들. 차가운 도시경제학자. 차도경 임세은 소장 용도하에 제가 다 모일 것 같습니다. 차도경 임세은. 예.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경도 이것이 경제학이다 했던 말 아닙니까? 이경. 이것이 경제다. 경제다. 이경. 아 진짜. 근데 이 경 뜻이 뭐예요? 저, 아니 한자로는 빛날 경자 쓰는 거예요. 빛날 경. 그래서 지금 이경은 그거예요. 이경이 경. 경선에서 이긴다. 아, 맞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알려주신 거예요. 네, 대전 유성구. 저는 의리, 제가 저때 이행 저도 제드렸잖아요. 네. 그 500명 넘는 방에 이 이제는 국회의원으로 경 경사 났네. 경사 났네. 이름이 참 김세희 아니 이경 TV 지금 이 순간 118명 동접에 아, 감사합니다. 구독자도 8,650명으로 떠나라. 와, 제가 두 분 덕분에 지금 떠받쳐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네. 네, 구독해 주신 분들 실망시키지 않게 잘 올릴게요. 잘 네. 만들어서 잘 올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뭐, 옛날에 기자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또 기자. 네, 그러니까 좀 살아온 이야기를 더 해주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근데 맨날 뉴스 궁금,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저도 궁금하네요. 예. 저 언론사에 이슈 바이팅 하셨는데. 언론사에 있었고. 기자 했었죠. 기자도 했었고. 근데 기자 하기 전에 실은 임용고시도 영어 교원 자격으로 이제 임용고시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대전에서 2년에 한 명 영어교사를 뽑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이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시험을 봐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학교가 많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국가의 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임용고시를 준비했고,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근데 참 쉽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기자 생활을 했었고 했는데, 그때 네. 기자할 때도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것도 저는 어릴 때부터 정치가 정말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다. 정치가 바로 서면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제 뭐 서민들을 많은 포함한 국민들께서 건강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언론에 있을 때 언론 환경이 점점 더 되게 스피드하게 바뀌면서 네. 아, 언론에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언론 개혁이라는 표현보다는 언론 정상화가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내일이에요. 이제 그 과거에서 바로 이제 내일로 미래, 바로 내일로 미래를 얘기하면은 왜 그러냐면 저도 맨 땅에서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2024년도 출마를 제가 목표를 세우고 제가 본격적으로 실제 제 입장에서 준비한 건 2015년도였어요. 예, 저는요. 24년도 기준으로 그때는 대선도 두 번, 지선도 겪고 몇 번 겪고 제가 이제 직접 이제 플레이로 한다는 것보다는 캠프에서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총선도 하고 그 다음에 24년도 총선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목표 세운 게 이제 25년도인데 24년도 기준으로 그래도 9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 네? 대전에 있는 청년들, 2030 청년들을 만나요. 그들이 만든 자리에 저를 초대해 준 건데 주제는 정치인 너 뭐 돼? 이겁니다. 너 뭐 돼? 정치인 너 뭐 돼? 그러니까 너 뭐 돼? 이게 요즘 너 뭐 돼? 너 뭐 돼? 이게 요즘 뭐 유행하는 뭐라고 그래요? 해요. 근데 저도 우리 사공이잖아요. 나 그걸 나 못 들어봤어. 나 너 뭐 돼? 나도 처음 늙었나 봐. 근데 이제 처음 들어봐요. 네,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배우니까 좋네요. 네. 그들이 그들이 맨땅 정치 어떻게 시작하냐. 맨땅 헤딩 정치. 그러니까 이경이라는 사람이 맨땅 헤딩 정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에서 청년들을 뭐 양성하거나 이럴 것 같진 않아. 그럼 너는 어떻게 했냐?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청년 2039 청년들, 특히 이제 20이 많거든요. 직접 물어봅니다. 근데 너무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당초 5,000원이었어요. 뭐가 5,000원이야? 그게 이제 참가비? 그 참가비가. 예, 예, 예. 근데 3,000원으로 내리자 해서 내렸대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우리가 1시간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도 많아요. 본인들이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그 시간으로 그게 이제 행사가 2시간 앞뒤 이동 시간 하면 보통 본인들은 3시간이나 4시간을 그렇죠.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빼고 거기를 오는데 5,000원이 본인들한테 진짜 부담스럽다라는 것이 현실 청년들이 느낀 예.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슴 아프네요. 너무 아팠어요. 예. 서글프다. 진짜? 이게 그렇다고요? 여러 번 물었어요. 예. 진짜 그렇대요. 왜냐면 아마 3,000원도 네.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면 본인의 알바 시간을 자르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야, 우리가 최저임금 가지고 을과 을의 싸움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과 자영업자 간의 싸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절대 안 되겠구나.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정부는 진짜 못된 게 약자들끼리 싸움 붙이는 게 취미입니다. 아, 나쁜 네. 땡땡이에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새끼들은 욕이 아닙니다. 네.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들어진 네. 표준어죠. 2030 세대들이 실제 다중채무자도 한 2,300만 명 있는 걸로 추정되고요.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돈 빌리신 네, 분들. 네. 생업이 어려우니까 생활이 그다음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고 이제 그 채권자한테 그 불법 채권 추심이 시달리면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제도인데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면 변호사들이 대리인을 해줘요. 그 신청자의 70-80%가 2030이에요. 굉장히 지금 청년들 지표를 보면 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경 선생님 그 행사 초원 행사인데 그 참가비만 봐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3,000원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네.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희가 진짜 정치 맞아요. 잘해야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알바를 본인이 사정해서 멈추고 와야 되는 거라서 예. 그래서 그럼 3,000원은 괜찮나 그랬더니 이제 약간 저렴한 커피 정도 하면은 그 정도로 본인들이 생각해도 되지 않냐. 근데 5,000원은 진짜 부담스럽다. 5,000원짜리
스벅 커피를 안 먹고, 그렇지 않아요? 좀 저렴한데, 메가, 뭐, 이렇게 커피 좀, 아니, 2,000원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네네. 3,000원 빠지니까. 본인의 취향을 좀 포기하고 돈을 네. 아껴서 진짜 고마운 청년들이네. 그럼 내일 그러면 그 청년들 행사는 이 형태로 생중계하세요? 지금 생중계 안 하려고. 왜 그러냐면 아, 좀 내밀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최 측이 우리가 아니에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선관위에서 너무 많은 연락이 오는 겁니다. 왜요? 사전선거운동? 네. 주체가 이경캠프가 아니에요. 이경과 항상 접촉을 했던 청년들이 주체를 하는 건데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실은 저희가 50명을 선착순으로 하려고 하다가 더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더 줄이고 왜냐? 마이크를 사용하면 안 된대요. 아니 그럼 얘기를 어떻게 해? 마이크 사용하지 않고 육성으로 크게 얘기를 해야 되죠. 아니 근데 현역들은 인원을 좀 줄이고. 현역들은 수백 명 모인 행사 가서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잡고 다 의전 하잖아요. 의전 보고회도 하고. 네. 아, 그래서 진짜 너무한다, 진짜. 특히 이제 대전 유성 선관위에서 그러면 그 선관위를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고맙죠. 선거법 위반으로 우려가 되니. 그런데 이경이라는 이제 사람의 인지도가 대전에서는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SNS에 이렇게 글만 올렸는데도 선관위에서 다 확인해서 전화하고 아. 저 그리고 이제 그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운동 할 때요. 4시간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를. 선관위에서 4시간 방송을 다 보고 정말로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저한테 연락을 직접 준 적도 있어요. 나 이거 뇌피셜. 나 이거 누가 우리 당내 누가 신고한 것 같아. 당내에 누군가가 신고한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거야. 네, 그래서 이건 아니, 되고 현역, 이건 안 된다. 현역이 아닌데 그걸 무슨 4시간 동안 보는 게 뭐야. 그게 누가 신고해서 본 거예요. 나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그게 누굴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만 피하자. 그것만 피하고 다음에 또 방송했는데 근데 사람이 심리가 그 다음에 방송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위축되잖아요. 일단 방송 안 하게 되면. 되더라고요. 안 하고 말을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서명 운동은 합니다. 근데 네. 방송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도 이경TV로 방송을 할까 하다가 영상은 찍되 라이브는 하지 말자. 예.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청년들이 주장하니까 청년들의 이제 동의를 구해가지고 네. 잘 이제 대처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 하시는지 다시 한번 홍보 한번 하시죠.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은데. 아, 네. 네. 대전 유성 궁동에서 합니다. 내일 오후 3시 그리고 이경 그 페이스북에 오시면은요 제가 상단에다 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글 폼으로 이경 페이스북 네, 신청을 화제가 되잖아요. 언론사에도 이경 페이스북 글은 언론사 자주 인용하던데요. 이경 것만. 폭탄 발언 윤석열 김건희 꺼져버려 뭐 이런 것도 아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평소 때 말이 센 편이 아니에요. 예. 평소 때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에요. 사적에서 네, 만나면 네. 진짜 기가 약합니다. 기는 기, 안 약해. 근데 말이 안 셉니다. 나는 제가 훨씬 세요. 네. 사적에서 만나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보다 더 기가 셌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기는 세. 근데 이제 굳이 표현은 굳이 그래요. 그런데 방송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방송에서 맞아. 누군가하고 대립하는 것만 보시던지 아니면 언론에서 이렇게 그 편집된 보도만 보신 분들은 이경 말 너무 막말해서 싫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대전에서. 막말은 내가 많이 아는데 두 분 다 사실은 굉장히 막말은 내가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내면도 아름답고 부드러운 분들인데 시사 이슈나 정치 이슈나 가면 논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냥 여러분 국민의힘당 놈들이 얼마나 거짓말과 억지를 지금도 JCT만 연결되니까 땅값이 안 오른다는 거짓말을 네. 남양파에시 바로 밑에 있다는 거 세상이 다 아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분이 하이템이죠. 이렇게 생긴 거죠. 남양평 IC가 500m 거리에 그 직선 거리는 200m 조금 더 되거든요. 네. 그 거리에 있음에도 없다고 IC 없다 그렇게 우겼잖아요. 처음에. 지금도 우겨. 얘네는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듣는다. 네, 맞아요. 포기해야 돼요. 이해시키는 걸 포기해야 돼 그냥. 그냥 밀고 가야 됩니다. 포크레인처럼 확 다 밀고 가야 됩니다. 뭘 이해시켜. 사람이 아닌 것들을. 맞아. 그렇구나.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죠. 자기 엄마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 시장 다니면서 막 새우 잡고 난리치고 막 장어 잡고 난리치고 윤석열 부부 이제 시장 가서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수전물은 네. 안 드셨대 그래도? 그 똥물인 줄 알았나 보지? 자가치 시장 같아요. 부산 자가치 시장. 이번에도 근데 뭐 완전히 본인이 대통령 행세처럼 하고 다니던데요?
단독 사진이 계속 또 돌아 올라오던데요? 대통령 씨 사진 보면 가관이에요. 그러니까요. 가관입니다. 정말 가관이야. 아니, 네. 그게, 근데 문제는요, 나는 100장이고 뭐 1000장이고 찍어요. 근데 너무 구려. 아니, 난 그거 이번에. 아, 너무 구리다고, 네. 이번에. 그 빨대는 뭐야? 그 뭐야? 음료수에다 그게? 빨대 꽂고 이러고 찍었어요 또. 아, 또 뭐야? 뭐 이런 게 있어? 김건희 씨. 뭐 그래서 뭐? 아니 그냥 일반 뭐, 컴퓨터 대 싶은가? 그냥 그거 왜 근데 대통령이 포커스 아웃 됐어요. 그런데 빨대를 이렇게 꽂고 이걸 들고 또 이러고 있는 거. 이거 왜 텅빈 사진 씨? 대통령실에서 왜 이런 걸 해 놓죠? 빨대 꽂고 했어? 너무 웃겼어요. 어쩌라고? 왜? 뭐 그러니까? 사진에서 대통령실에 보면 뭐 김건희 사진은 엄청 올려놓잖아요. 빨대 꽂고 커피 네. 이번에 자가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옛날 근데 거예요? 아니 최근 거 최근인데 이렇게 빨대 꽂고 이렇게 또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김건희 씨 사진. 아니, 근데 그래서 그걸 보고 아 그거 아니에요? 도대체 빨대는 왜 나온 거야? 춘천에 가갖고 이렇게 아니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후에 그거는 이제 나플러스 네. 이 사진이고요. 그거 말고 빨대가 있는 말. 아니 근데 안 이쁘다니까 그 사진. 구려. 그러니까 이쁘지도 않은데. 아니 그 사람이 안 이쁘다는 게 아니라 그 연출 티가 이런 게 너무 구린다고. 그럼 저희는 외모 평가를 안 하니까. 사람이 연출 티가 너무 나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우리가 안 이쁘다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도 안 멋있어. 우리는 네. 저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굳이 빨대 꼽은 사진 SNS 안 올려요. 그렇죠. 굳이 음료수 먹고 이런 사진 안 올린단 말이죠. 아니 너 음료수 홍보할 거야 뭐야? 고생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사진에 굳이 빨대 꼽고 이런 사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사진에 의미가 다 있어야 돼요. 맞아 맞습니다. 메시지가 근데 그 메시지가 없고 의미 없는 사진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가? 대통령실에 나오는 그런 빨대 뭐 이거나 막 이렇게 뒤돌아본 사진 네네네. 지금 서영규 의원이 한번 지적했던 왼쪽 상단에 있는 아 그거요? 그겁니다. 와, 네. 나오네요. 나오네요. 보이네요. 개구리다 진짜. 이게 말이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라 없어서. 본인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본인은. 예. 아니, 난 대통령실에 나오는 우리 여사님의 사진은 메시지는 난 이거라고 봐요. 진짜 별로다. 나 어제 피부과 갔다 왔어. 잘 됐지? 이거 같은데? 진짜요? 그것도 있고, 저급하긴 그것도 있고, 한편은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V1이야. 까불지 마. 뭐 이런 국민한테 과시하는 것도 있고요. 복합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참. 독특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내가 보단 저 사진 셀렉도 본인이 하는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높죠. 본인의 단점이 예. 그러니까 계속 보면 뭐가 알 것 같아. 단점이 보완되는 사진만 올리는 건 아닌가? 아니 저 머리 더듬이는 왜 내리는 걸까? 여기 머리 없잖아. 가려야지. 가려야 돼. 가려야 되니까. 아니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디 커뮤니티에서는 여기 무슨 안면 거상술인가? 이렇게 성형 중독 의혹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웃겨서. 커뮤니티에서 본 거예요? 제 주장이 네. 아닙니다. 그럼 보니까 거기서 뭐지? 이 안면 거상술을 수술하면 여기를 째야 된대요. 아무래도 그쵸. 안면 거상술 뭐야? 이게 네. 뭐 뼈 깎는 건가? 뼈를 깎아서 살을 이렇게 해서 잘라서 꼬맨다고. 그래서 여기를 해야 돼서 이거를 흉터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흉터가.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가 돌더라. 무섭다.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런 뭐라고 하고 싶어 하는 죄는 아니야. 죄는 아니야. 근데 뭐 보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다. 그 자체는 죄는 아닌데 그걸 포함하여 국정농단, 국정개입, 각종 이권 특혜 개입, 특히 고속도로 게이트는 당장 탄핵과 퇴진 사유죠. 맞습니다. 그쵸? 이번 토요일 날 양평군청에서 촛불집회가 있어서 저는 내일 거길 들어가요. 또 5시에. 그래도 임 소장님 저기 서울 촛불집회에서 발언 요청 있었는데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저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조금 예, 좀 일이 있어요. 그러게요. 임 소장님이 서울 촛불집회 가야 되는데. 내일 오후 6시, 7시에 대전 촛불집회에서 발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경선 선생님 서울 촛불집회는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요청한답니다. 아, 그래요? 예, 임세훈 소장님도. 그럼 네.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두 분 나가시면 되겠네. 이번 주는 안 되면. 같이 갑시다. 예, 어느덧 한 시간이 지났어요. 네. 이제 두 분이 서서히 마무리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임세훈 소장님은 네. 7시 50분부터 스피스 급한 토론. 최근에 또 정치검찰의 온갖 만행들, 그리고 홍석현과 윤석열이 비밀 독대를 했는데 2018년 겨울 어느 날. 네. 그때 백재곤이라고 하는 뭐 역술인 풍수지리만 하지만 뭐 관상 보면 그 사람 사는 거 다 보인다는 일종의 또 도사죠.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배석했다는 의혹이 뉴스 공장 고발 뉴스에 다 나왔거든요. 아니,
뉴스타파랑 고발뉴스에 네, 그렇죠. 그 문제까지 심층 토론이 있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7시 50분 가셔야 되니까 지금 차 막히니까 네. 5분 안에 두 분이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얘기 오늘 마무리하시죠. 저는 또 대전이 저희 그 남편 고향이 대전이에요. 시댁이 또 대전에 많이 사십니다. 큰 집부터 해가지고. 네, 유성은 아니에요. 하여튼 괜찮아요. 제가 전화해서 한번 네. 그 우리 지인분들 있는지도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또 충남이죠, 대전이. 충북인가? 충남? 네, 또 충남의 며느리입니다. 충남의 며느리. 아, 충남에 충남으로 출마하시나요? 네, 아닙니다. 충남의 며느리입니다. 충남에 반개파가 있다면 아예 아닙니다. 충청의 며느리로. 아닙니다. 충남의 며느리. 예. 굉장히 임생 소장님은 신비주의 전략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신비주의. 어디로 나가나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함과 그러니까요. 신비함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킬러 문항입니다. 킬러 문항. 충남대학교가 대전에 있어요. 아. 네, 대전에 있습니다. 이제 네. 뭐 우리 마무리 인사 드리면요. 정권 교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있는 국회에서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마치 이번에 정권이 교체된 게 본인들의 탓은 아닌 것처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것이 개개인들이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원과 국민께 다 한 발짝씩 다가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경 왜 너는 출마를 하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하나는 우리가 정권 교체 분명히 앞장서겠다. 네. 그리고 일자라는 강한 민주당이 되게끔 분명히 앞장서겠다라는 약속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경TV 구독, 좋아요. 와우. 네. 유튜브 감사합니다. 아이고. 함께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되게 바쁜데, 좀 이 자리, 작은 자리에도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쵸? 매우 몇 년 동안 얘기해서 나왔어요. 제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사실 이 뒤에 끝판토론 아니면 이제 같이 저녁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모시고, 또 재밌는 시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금요일, 한마디 하시죠. 아, 지금 우리, 이경 TV는 그 사이에 또, 86,900명으로 늘어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8,690명으로. 그쵸? 8,000 단위가 지금. 네, 8,510명에서, 네. 보통 만 단위 계시니까. 그러니까 1,000 단위에요. 200명이 늘어났어요, 200명. 감사합니다. 아직 안 이경 TV는 임선희 TV도 중소기업인데. 뭐, 대단하십니다. 두 분의 힘이에요. 소기업인, 이경쌤 TV를 엄청 올리고 있는데 마무리 빨리 해주시죠. 이게 유튜브계의 네. 경제민주화죠. 네. 여러분 저는 이 연사 앉은 거는 이경, 임세은, 남영희, 이은영 등을 국회로 보내자고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완사 외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임세은 TV와 이경 TV와 인사이트 TV를 김현승 TV까지 10만 가자! 가자! 예. 그러고 안지현 TV도 20만 가야죠. 같이 갑시다. 네. 자, 오늘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옆에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보람찼어요. 두 분 너무 좋으셨어요. 저 두 분과 방송 진짜 하고 싶었어요. 아, 예, 예. 그냥 빈말이 아니고 진짜 하고 싶었어요. 예. 네. 저희가 뭐, 맨날 뉴스 맨날 이런 얘기 힘들고 짜증나는 이야기 하다가 오늘 또 이제, 같이 그냥 우리가 수다 떨듯이 그러니까 예, 여기서 되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금요일은 일해야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이제 금요일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근데 다음 주 안면센 오시잖아요. 다음 주 안면센 오시고 임세 마무리를 저 가야 된다고요. 아니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지각하면 안 됩니다. 수요일 날 안 오실까 봐. 네. 잊어먹을까 봐.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디가 어디?